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가 중고인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써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인생 조직이 직전. 제목, 결혼식이 이제 코앞인데 신혼부부가 사용할 침대를 중고로 구매하자는 남친. 원제, 신혼집에 중고 침대 사자는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신혼집 혼수 문제 때문에 자꾸만 남친과 어이없는 마찰이 있어서 말이죠. 해서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진중히 보시고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뭐 집집마다 결혼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의 경우 양가 집안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남친과 제가 어느 정도 괜찮은 벌이를 하고 있는 편이라 좀 빠듯하긴 해도 제가 모은 돈, 남친이 모은 돈 합쳐서 뭐 집이며 그 외 결혼과 관련 필요한 모든 걸 준비했는데요. 문제는 침대를 고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혀 상상조차 못해본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서 말이죠. 아, 물론 어쩌면 제가 유별난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침대만큼은 좋은 걸로 쓰고 싶거든요. 이유야 뭐 뻔하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일단 사람의 잠자리가 불편하면 하루가 온종일 피곤하고 또 이런 건강 문제 말고도 신혼부부 침대라고 하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거기다가 침대라는 게 원래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돈 더 들여가지고 애초에 좋은 걸 사는 게 되려 돈을 더 아끼고 버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남친이 자꾸 중고 침대를 사재요. 아니 그래 뭐 중고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많은 가구와 가전제품 중에 적어도 침대만큼은 절대 중고로 사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책장, 옷장, TV 받침대 등등등. 물론 이것도 제 욕심엔 다 새 걸로 사고 싶지만 이런 물건들의 경우 저도 양보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침대는 진짜... 거기다 신혼부부 첫 침대를. 여하튼 저도요 이런 남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방금 위에 말씀드렸던 저 물품들은 다 중고로 샀어요. 이미 절약해서 더 잘 살자 이러는데 저도 거기에 동조를 했죠. 하지만 침대 이거는 솔직히 아니 그래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생판 모르는 남들이 이미 많이 잤고 또 분명 잠만 자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런 침대를 신혼부부 침대로 쓰기는 뭔가 꺼림칙하고 찝찝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하튼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중고 침대는 진짜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친이 그러네요. 아니 어차피 중고면 뭐 어때? 새 침대뿌 새 이불 쓰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딱 이러면서 마치 저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요. 그렇기에 제가 다시 한번 아니 중고 침대면 매트리스 내구성도 떨어질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설득을 해봤는데 이 남자 말이 1도 안 통해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그게 말이야 똥이야. 세상 어떤 여자가 신혼 침대를 중고로 사고 싶어 하냐? 막말로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아냐고! 라고 확 질러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통합니다. 말이. 아 물론 저희 형편이 그 정도로 어렵고 또 그런 만큼 세상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정이다. 그렇다면 중고 침대도 감지덕지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쪼들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 세상에 다른 물건도 아니고 침대를 중고로 사자니. 진짜 답답해 돌아버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남친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댓글 1번 쓰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요. 옆에 있던 저희 신랑한테 읽어줬더니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중고 침대 부분에서 1초 만에 바로 미친 새끼가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신혼집에 새 침대 하나 못 넣을 거면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만약 형편이 문제라면 미루는 게 맞다고 합니다. 더럽게 중고 침대를 어떻게 쓰냐며 쌍욕을 하는데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이 결혼을 꼭 할 거다. 그럼 새 침대 살 돈 모을 때까지 바닥 생활하세요. 2번. 아니, 침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중고 타령이야 더럽게.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신세 망쳐요. 내 댓글. 저기요, 침대 엄청 비싸요. 3번. 아니, 그래. 다른 건 나도 이해가 되는데 중고 침대는 좀 그러네요. 거기다 신혼부부의 첫 침대인데 저희도 없는 돈에 결혼하면서 그래도 제일 싼 가구랑 침대 세 걸로 구매했고 시간 지난 나중에 이사하면서 다 버리고 왔지만 후회 1도 없어요. 그런 만큼 만약 중고 침대를 사야 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이불 깔고 자겠습니다. 쓰니도 아까 언급을 했지만 그 중고 침대 그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누가 알아. 그런 침대를 어떻게 씁니까? 찜찜하게. 대댓글. 뭐? 남이 쓰던 거라 더러워? 아니 그럼 님은 호텔 절대 안 가고 여행도 절대 안 다니겠네요? 아니면 혹시 뭐 달팽이처럼 침대를 지고 다니시려나? 대댓 2번. 야, 호텔 침대랑 집에서 쓰는 침대가 같냐? 평소 생각이라는 걸 전혀 안 하고 살아? 아니면 혹시 뇌를 등에 짊어지고 다녀서 그러는 건가? 4번.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죽은 사람 침대에 중고로 내놓는 걸 본 적 있어요. 더군다나 그 침대 위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팔더라고. 와우. 5번. 와, 이런 미친놈.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어. 남이 쓰던 그 침대가 그 위에 개가 똥 오줌을 쌌을지 아니면 애나 어른이 오줌을 쌌을지 아니면 그게 묻었을지 전주인 집에 먼지 진드기가 가득일지 그것도 아니면 그 위에 시체가 있었을지 그걸 어찌 알아. 만약 계속 중고를 고집하면 신걸로 두 개를 사요. 그래서 중고는 남편 주고 새 거는 님이 쓰면 됩니다. 6번. 아이고, 가만 보니까 있으니도 인생 망하게 생겼네. 아니, 어디서 중고보다 못한 저런 남자를 만나셨대? 어? 어디서 본 거야? 벼룩시장이요. 7번. 이 결혼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멈추세요. 결혼 진행 중에 뭔가 이상하고 이해 못할 상황이 생기면 멈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세요. 대부분 저런 사소한 일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심각한 일로 발전하는 경우가 진짜로 태반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은 얼핏 작게 보이지만 그 물 속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몸체를 숨기고 있다. 그런 거. 그리고 이건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뭔가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남자고 평소 많이 검소한 사람입니다만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세상 어느 누가 신혼 침대를 중고로 산답니까?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침대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아주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장담하는데 그 확인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대로 결혼을 한다면 잘 돼봐야 이혼입니다. 대댓글. 와! 완전 정답입니다. 님! 진짜 개쩌시네요. 8번. 하, 이 남자 완전 구질구질하다. 침대 살 돈도 아까우면서 결혼은 왜 하겠다고 지랄이야. 응? 9번. 인간이 진짜 구질구질하네요. 아니 중고가 그리 좋으면 마누라도 한번 갔다 온 중고로 구해서 가성비 따지며 살라고 해. 이 그지 같은 놈. 10번. 저는 평소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중고 침대 절대 반대합니다.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침대, 거울 이런 건 남이 쓰던 거 절대 집에 가져왔으면 안 된다고.
일단 침대.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한다 해도 그 위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체취나 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침대 주인이 죽거나 하면 아팠던 기운들이 침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또 그 나쁜 기운들이 새 주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뭐 미신이고 아닌 걸 떠나서 솔직히 찝찝하고 기분 나쁘잖아. 그죠? 거기다 신혼인데. 그러니 이왕 새 출발하는 거 거울과 침대는 꼭 새 걸로 해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댓글. 거울은 왜요? 거울도 말해주고 가세요. 대댓글 2번. 그게요. 거울 속에는 본 주인이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혼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살 때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이쁜 전신 거울이 보이길래 제가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자 미국 친구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말리셨어요. 사지 말라고. 11번.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니 평생을 그렇게 구질구질 살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돌아서세요. 뭐 미신 이런 걸 떠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침대는 이거를 중고로 산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중고 침대를 사는 것 자체를 떠나서 이거를 계속 고집 부리는 그 자체가 그 행동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 안 꺾는 게 상식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안 꺾는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그지 같은 마찰이 반드시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혼당하고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여기 또 후기 올라오겠죠. 아무튼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에 써주세요. 감사합니다.